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10위에는 팜스토리입니다. 오늘 장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빅텍은 3% 정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8위의 한빛소프트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7위의 현대차는 소폭의 내림세 나타내고 있고요. 6위의 빅히트는 이 소속 가수들의 글로벌 인기에 4%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5위는 한국 맥널티, 4위는 바이오다인, 3위는 대한항공, 2위는 우성사료, 1위 SK이노베이션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검색창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5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5위는 한국 맥널티입니다. 지금 이베이 코리아 매각 예비 입찰에 뭐 롯데, 이마트 등등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베이 코리아의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된 한국 맥널티가 오늘장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9,360원 지금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앞으로도 그렇다면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저는 스탑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맥널티에 대한 의견입니다. 형들 이거 점상 가능성 높다고 보이지? 보유하고 있음 무조건 홀딩이 답이지? 해답 좀.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까지 얼마나 갈 것 같아? 만 원대를 넘어서 10만 원대 절대 안 팔 거다. 3-4개월을 버텨냈습니다. 최대 실적 뉴스 나오고 기대했는데 딱 두 달 후 상한가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을 볼게요. 이거 점상 가능성 높다고 보이지? 라고 하셨거든요. 보이세요? 점상 가능성? 아니요. 아, 네. 단호하셔라. 뭐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네. 모르겠습니다. 뭐 이베이 코리아 매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쿠팡이 뉴욕 증시 상장하는 이슈 때문에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커머스 시장이 절대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하지 않아요. 다 적자 기업들입니다. 적자 기업들이 특히 쿠팡 같은 경우는 뭐 할 얘기는 많이 있지만 어찌됐든 아직까지 그 대표가 뉴욕에 상장할 때도 그날 말했지 않습니까? 흑자 전환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앞으로 우리는 더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내일 당장 흑자 전환한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베이 코리아가 이제 매각에 대해서 어떤 그 수혜주 찾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이제 지금 테마주가 좀 묶여서 시장이 지금 뭐 정체 현상을 띄고 있다 보니까 뭐 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이베이 코리아가 매각된다고 해서 한국 맥널티의 실적이 급등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모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쿠팡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이베이 코리아로 옮겨가지고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베이 코리아가 국내 기업이 아니라 아마존처럼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데 뭐 맥널티가 아마존에 입점해 있다라면 뭐 다른 얘기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급등은 좀 단기적으로 부담된다. 뭐 오늘 이베이 코리아로 묶이는 종목군들 뭐 카페 24, 갤럭시아, 뭐 머니트리 등 다른 종목군들 본다면 그렇게 급등세가 아니기 때문에 맥널티만 치고 나가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이베이 코리아가 매각이 된다고 해서 실제로 한국 맥널티의 뭐 수익이 더 좋아진다거나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상한가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게시글을 보면요. 근데 이분은 만 원대를 넘어서 10만 원대 절대 안 팔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자,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그러면 목표가를 어디까지로 정하는 게 좋을까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은 네. 상한가 풀리면은 고점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상한가를 기록하지 못한다라면 일단은 거기서 한 번은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다시 재접근을 하더라도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상한가가 풀리면 그때 시점이 고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일단 흐름을 확인하시고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뭐 본 입찰은 5월, 6월쯤 들어갈 계획이라고 하니까 또 그때 또 뭐 연관돼서 움직임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4위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4위는 바이오다인입니다. 바이오다인 암 진단 전문 기업인데요. 오늘 이제 입성을 했습니다.
이달 코스닥 시장에 들어왔고 공모가가 이제 희망가 구간 상단 구간인 3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 청약 경쟁률이요 48:1로 굉장히 충격적으로 낮은 수준이라서 기대가 좀 덜 했는데 오히려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10% 넘게 급등을 하면서 45,700원 지나가고 있거든요. 바이오다이는 앞으로도 그렇다면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신규주라서 일단 스탑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다인은 스탑 들면서 토론 반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다인에 대한 의견입니다. 11시 이후에 46,000원 선 무너지면 미친 듯이 흐를 듯 지하 벤틀 구경 가기 싫으면 얼른 팔아라. 설마 지금 매수 기회 주는 걸까? 다시 말아 올릴까? 아니면 시초가로 떨어질까? 아, 어렵다. 절대 매수 금지, 보합 아래로 밀릴 거예요. 호카창 개미꼬신의 모양으로 만들어 파는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을 볼게요. 11시 이후에 46,000원 선이 무너지면 미친 듯이 흘러내릴 거다라고 하셨는데 뭐 미친 듯이 흘러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45,800원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 뭐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유난히 이제 전문가님 나오실 때 꼭 이렇게 신규 입성하는 네. 종목들이 많아요. 네. 그죠? 늘 스탑을 드시고 오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바이오다인이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네. 어쨌든 암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조직을 이제 떼내서 뭐 진단을 했다라면 지금은 이제 이런 진단 키트를 통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진단 키트 자체가 뭐라 그럴까요? 활용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유전자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계속 확대가 되고 있어서 뭐 성장성 자체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여지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지금 시장이 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또 최근에 제약바이오 특히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막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시장 자체가 조금은 이제 제약바이오에서는 조금은 한 발 물러서려고 하는 모습이 한 1년 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게 이제 공모가가 아주 높게 형성되지 않는 건 긍정적이지만 어찌되었든 뭐 신규주라는 것은 아직 추세를 저희가 뭐라고 논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침에 오전장에는 이게 한 5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약간 이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 무리한 신규 접근보다는 최소한 뭐 다음 주 이번 달 말까지는 좀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참고할 만한 차트가 없어서 일단 뭐 이번 주 한 달 정도는 조금 더 지켜보고 들어갈지 말지를 고민하는 게 좋겠다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3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3위는요, 대한항공입니다. 뭐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고 여행 수요가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여행주 항공주들 요즘 흐름이 좋죠. 대한항공은 지금 이 시각 1.76% 소폭 올라가면서 28,9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은 고 외치면서 토론 방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의견입니다. 3만 원 이하에서는 무조건 담아야지. 일단 단기적으로 6만 원까지는 홀딩이다. 오늘 움직임도 전강 후약인가? 조금씩 오르는 건 좋지만 매일 같은 패턴은 지겹네. 3만 원대에서 구조대 기다리는 주주 많죠. 오늘 구조하러 갑니다. 딱 기다려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 보면요. 3만 원 이하에서는 무조건 담아야 된다. 단기적으로 봐도 6만 원까지는 홀딩이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신데 일단 전 고점이 31,950원. 3만 원 이하에서는 무조건 담는 게 현명할까요, 전문가님? 뭐 저는 나쁜 전략 아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백신 관련해 가지고 저는 계속해서 백신은 효과는 더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어저께 유럽 의약품청에서 뭐 문제될 거 없다. 물론 이제 18일에 정확한 내용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문제될 게 없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다라는 거 본다라면 지금 일부 도시 국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뭐 5천만 명 이상 넘어가는 국가에서는 아직 백신 접종이 막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좀 더딘 속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한 5월 정도 넘어가면 속도감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전국 해소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더 나온다라면 여행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미래 희망을 먹고자라는 것이 주식이기 때문에 저는 뭐 대한항공 충분히 그런 것을 본다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그 규모 경제를 시연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전국 시대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보여주는 대형 항공사 중에 한 기업이 대한항공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고 3만 원 이하에서 뭐 주요 가격이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관점 맞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만 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6만 원까지 홀딩이다. 여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6만 원은 쉽진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한항공이 그 과거의 고점대가 한 5만 원대 정도였기 때문에 단번에 뭐 6만 원 간다라는 건 쉽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뭐 약간 단기 중기로 접근해 본다라면 한 3만 5천 원, 뭐 4만 원 언저리까지는 좀 열려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만 5천 원, 4만 원대 정도를 목표가로 우선을 설정을 하셨습니다. 다음 게시글 하나만 더 볼까요? 오늘 움직임도 전강 후약인가라고 하시면서 좀 매일 같은 패턴이 좀 지겹다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이제 오전장이 좀 강했지만 지금은 다소 이렇게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긴 하거든요. 뭐 그런 거 이런 뭐 분봉상 흐름 상관없이 어쨌든 좀 여유롭게 3만 원 후반대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 일일비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물론 뭐 갑자기 악재가 나와서 급락이 나오거나 뭐 또 호재가 있어서 급등이 나온다면 다르겠지만 어쨌든 대형 이런 기업이 어떤 이상한 악재가 나올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일희일비하지 말고 목표가가 있고 손절가가 있다라면 저는 좀 끌고 가신 전략 조금 일부 손실이 좀 발생하더라도 인내하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대한항공은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2위를 만나볼게요. 오늘의 2위는 우성사료입니다. 원료가 되는 이 곡물가가 최근 급등을 하면서 오늘 사료주들이 동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성사료도 그중에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단순히 뭐 사료뿐 아니라 윤석열 관련주 정치 테마주로도 엮여있다고 하는데요. 이 시각에는 22% 급등하면서 4,3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성사료는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마찬가지로 스탑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성사료는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사료에 대한 의견입니다. 나 오늘 상한가는 기본에 2, 3 연상 기대하고 들어왔는데 평단 4,310원 제대로 물려버린 거냐? 논산 최고 상장사의 대전방송 소유 재료만 보면 점상 열방을 맞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하방으로 갈 줄 알았는데 지지선 잘 지지해주고 있네요. 오후장에서는 상한가로 마무리할 듯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게시글을 보면 논산의 최고 상장사에다가 대전방송까지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뭐 재료만 보면은 뭐 점상을 맞아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또 기대를 하고 있으신데 대전방송을 소유하고 있는 건 몰랐네요, 전문가님. 그러게요. 네. 대전방송 소유하고 있는 거랑 무슨 재료가 연관되어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대전방송에서 광고를 많이 해서 사료가 많이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료주 오늘 다 급등세입니다. 맞아요. 우성사료뿐이 아니라 뭐 현대사료든 뭐 사료주들을 급등하는 게 옥수수 가격 급등에 대한 영향 때문이죠. 옥수수 가격이 최근 한 70% 정도 최근 몇 달 사이에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해사 운임 가격도 한 30% 정도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 가격 상승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인플레의 이런 시기다 보니까 그 원자재, 뭐 곡물도 원자재니까 이런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라면 그것을 만드는, 활용하는 가공업체의 제품 가격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이런 식의 상승은 실적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재료 가격이 10% 올라서 제품 가격을 뭐 5%든 10%든 올렸다 그러면 결국에 매출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순이익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 인플레가 심할 때에 이런 가공업체들은 실적이 더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오는데 맞춰서 어제 올라왔으니까 오늘도 가격 올리고 어제 또 올라 또 뭐 내일 오르면 또 내일 가격 올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정한 흐름을 보면서 한 달이든 3개월이든 흐름을 보고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 가격을 올리겠습니다 하는 것인데 그 속도를 못 따라간다는 것이죠. 원자재 가격 상승의 속도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원자재 가격이 안정적인, 그러니까 점진적인 상승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급등세를 보여줄 때는 오히려 가공업체 실적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단순하게 제품 가격 상승에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전체 순이익이 얼마 늘어날 수 있을지 여부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저는 큰 의미는 없고 그렇다면 오늘
급등하는 이런 이상적인 급등을 매도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우성사리 확인하셨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1위 만나볼게요. SK이노베이션입니다. 어제 이제 폭스바겐이 각형 위주의 배터리를 탑재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파우치형 제작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크게 밀렸고요. 오늘도 지금 1%가량 떨어지고 있습니다. 21만 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는 그렇다면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저는 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의견입니다. 25만 원이 저점이라던 사람들 어디 갔어? 이제는 완전 고점이 돼버렸네. 평당 30만 원대인데 절대 안 팔고 싶다. 물린 것을 실패한 것을 인정하기 싫은 우기랄까? 종가 20만 원대 아래로 흐른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얼른 도망가는 자가 승자다라고 하셨습니다. 살아날까요? 뭔가 SK이노베이션이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져서. 네, 뭐 SK이노베이션 뿐이 아니라 오늘 뭐 LG화학이라든지 네. 삼성 SDI 하락은 더 큽니다. 맞아요. 뭐 SK이노베이션은 그나마 좀 그동안 좋은 건 아니지만 먼저 좀 하락을 해가지고 덜 영향을 받는데 그 폭스바겐이 원통형 배터리 얘기를 좀 했는데 저는 이거는 좀 더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폭스바겐에 관계된 업체가 이런 중국의 투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정책적인 결정이 나왔다고 하는데 글쎄 얼마나 이것이 바로 채택이 될지 그리고 모든 제품에 전환 가능할지 그렇다면 어쨌든 국내 기업들도 대응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원통형 배터리를 공장을 증설할 수 있는 캐파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중국에서도. 그런 것을 본다라면 실제 영향이 어떻게 밀칠지는 봐야 된다. 내일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영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SK이노베이션 그동안 여러 악재로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좀 단기 지지런 가격 자리에 좀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되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곧바로 오늘의 관심주 확인해 볼게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이버가 결국에는 우리가 일주일 전부터 계속 얘기한 풍문에서 돌았던 것들이 확인이 되었죠. 신세계 그룹하고의 동맹관계를 형성을 하였고 그러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자체 브랜드들이 대부분 의류라든지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최근에는 주방, 뭐 가전 용품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의 브랜드가 포커스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소비 진작이 이루어진다라면 가장 매출이 또 늘어날 수 있는 섹터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날씨가 많이 훈훈해지면서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서 의류라든지 화장품에 대해서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본다라면 저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매출 증가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저는 그러면 뭐 21만 원 전후로 해서의 매수 충분히 가능하고 25만 원대까지 목표가 열려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주 신세계 인터내셔널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점검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